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주 오래오래 뭐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한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그냥 짧은 기간 잠깐 만났다 결혼한 분들도 많습니다. 선본 지 두 달 만이다. 뭐 한 달 만이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죠. 도리어 너무 오래 사귀면 성공하기 힘들다고까지 합니다. 결혼이란 그 인연이야. 참 모를 것이죠. 오늘은 9년을 교제하고서도 프로포즈를 받지 못해서 애가 타는 처녀와 적절한 때를 못 찾아서 고심하는 총각의 좌충우돌 뮤지컬 한 편 준비했습니다. 물론 드라마로 만들어서 전해드릴 거고요. 자,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신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김포를 무대로 척박한 우리 현실을 서정적인 호흡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김포행 막차의 시인 박철 씨의 첫 번째 소설집 평행선은 록스에서 만난다가 실천문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집에는 꺽쇠, 울돌목 사연 등 모두 9편의 중단편의 소설이 담겨 있는데요. 김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간적 이미지에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켜 여러분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무교동 일대를 컬럼의 산실로 삼아 매일매일 한 편의 컬럼을 써내던 60, 70년대 최고의 문장가이며 언론인인 심현섭 씨의 세계문화탐방기 건배가 중앙 MNB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세계를 여행하며 유쾌한 친구들과 한잔 술을 즐긴 술 탐험기 등 30년 세월을 건너와 심현섭이 건네는 잘 익은 술처럼 깊이 있는 칼럼들이 담겨 있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깊이 있는 내용과 세련된 문장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든 척척 풀어주는 마법의 법칙을 담은 책, 거울의 법칙이 나무 한 그루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감동적인 에피소드 형식으로 쓰여 있는데요. 용서와 화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다양한 실천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심리 컨설턴트 노구치 요시노리가 쓰고 전문 번역가 김혜숙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네, 이번 주 신간 안내 받으셨고요. 자, 라디오 독서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작품 강석호 씨의 뮤지컬입니다. 프로포즈.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극작가 강석호 씨요. 1971년 서울생으로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입니다. 200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배웅이 당선돼서 등단을 했고요. 2002년 문예진흥원 창작 활성화 기금 수혜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구사일생 등 여러 작품으로 희곡 문학상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에 시선집중 작가전 줄넘기 공연이 있었고 또 올해 2006년은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프로포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이죠. 네,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뮤지컬 작품입니다. 뮤지컬 인기는 뭐 대단합니다. 네, 저도 간혹 가볼 때가 있는데 보면 뭐 연극 공연장하고는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요. 예. 네. 뭐 어떻습니까? 저 강석호라는 사람 자신은 사실 원래 출발점이나 위치가 연극인데 뮤지컬 작품 우리가 오늘 같이 하게 됐는데 뭐 좋은 면도 있을 텐데 우려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정말 뮤지컬 요즘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작품이 뮤지컬로는 처음인데요. 네. 뮤지컬을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연극의 한 장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분류로 나눌 수도 있을 정도로 연극과는 분위기나 또 희곡을 쓰는 작법도 다르고요. 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면서 많이 제가 배운 것도 많았는데 경계해야 될 부분은 요즘 너무 많은 뮤지컬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재나 구성 같은 면에서 대부분 작품들이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차별점을 두려고 작업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영화판에 연극인들을 뺏긴다 해서 연극인들이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네. 그 뮤지컬로도 또 이제 연극 인력들이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사실 배우가 뮤지컬이나 영화나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네. 점점 그 전문성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연극과 영화의 경계는 연극과 뮤지컬보다는 그래도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가 싶어요. 뮤지컬은 예.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업, 연극 희곡 작업, 뮤지컬 대본 작업을 다 해봤는데요. 예. 뮤지컬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노래나 춤은 이 연기하고는 다른 차원의 또 재능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정 기간 또 훈련도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래 오늘 소개할 작품이요. 이게 그 초연이 된 이후에 계속 앵콜 공연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연 중에 있고요. 네. 공연이 내려가 막을 내리는 날을 정하지 않고 오픈런으로 지금 공연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예. 반응이 그만큼 예 좋다는 얘기인데 뭐 어떤 점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게 만든 요소일까요? 지금 소극장 뮤지컬이 대학로에서 많이 공연되고 있는데요. 대다수 사랑 이야기이거든요. 네. 제가 처음 이 작업을 희곡 작업을 시작하면서 연출가나 제작자에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보통 뮤지컬 비싼 요금을 내고 극장에 앉아서 연인들이 뮤지컬을 볼 때 무대 위에 있는 남녀 주인공이 자기 여자친구보다 예쁘고 자기 남자친구보다 매력적인 주인공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항상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 얘기 같은 네, 좀 지저분하고 조금 어둡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정말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무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다른 작품들하고 좀 차별성이 생긴 것 같아요. 포장이 근사한 얘기기보다는 정말 실감나는 얘기. 네. 네, 같은 사랑 이야기에도 저거 내 얘기야 이렇게 느껴질 네, 수 있는 거. 네. 그런 작품 가끔 만나면 참 좋죠. 물론 이제 이 프로포즈 작품도 사랑 얘기고요. 네. 그래요. 결혼을 하셨던가요? 아직 못했어요. 뭐 이런 신상 얘기를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작품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건데 뭐 프로포즈는 그러면 결혼 안 했으면 프로포즈도 안 해본 건가요? 예, 그렇죠. 뭐 프로포즈는 자주 하는데 결혼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품이 공연되면서 그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예. 여자 작가가 쓴 게 맞을 거다. 그런데 의외로 남자여서 좀 놀랐다는 이야기하고. 분명히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여자친구가 있는 작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작가의 글에 적었는데요. 아마 그 실제로 그렇게 프로포즈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항상 프로포즈를 꿈꾸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꼭 경험이 있어야, 직접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닌데 프로포즈를 많이 받는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는 느낍니다.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 저 이렇게 사람 여러 이미지 중에요. 좀 이렇게 믿음직하다고 생긴 거라고 할까요? 좀 그런 인상의 분이어서. 근데 왜 결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작품을 대해서 같이 이 드라마를 해나가다 보면 아유, 다시죠. 결혼까지 가는 과정 동안의 연애 상황 한번 다시 느끼고 또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들도 들 것 같습니다. 젊은 연인들의 밝고 경쾌한 사랑의 줄다리기. 강석호의 뮤지컬 프로포즈 함께 하시겠습니다. 29 동갑내기 민호와 은경. 그들은 9년째 사귀고 있다. 결혼이라는 꼬린 지점에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놓고 있었지만 확신이란 마지막 절차에서 두 사람 모두 머뭇거리고 있었다. 민호의 생일날 그들에게 좋지 않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깜짝이야. 배 좀 누르고 들어와. 여기가 너네 집이야? 은경아. 왜? 너 왜 그래? 진영아, 민호가 또! 또? 너한테 걸렸어? 아, 반장님도 참 용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단서를 잡으셨습니까? 내가 그 여자의 전화를 대신 받았어. 아, 그 자가 순순히 전화를 밖에 놔두던가요? 케이크 앞에서 눈 감고 소원 빌고 있었거든. 오늘 민호 생일이라. 아, 네. 다른 여자를 보내달라는 소원이었나 봅니다. 아, 그래. 저기 오늘 민호 생일이었는데 뭐 하셨습니까?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아유, 만난 지 1년이 돼도 밥 먹고 영화 보고. 9년이 지나도 밥 먹고 영화 보고. 가끔은 영화부터 보고 밥 먹을 때도 있어. 참. 그래, 그 바람둥이가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맨날 아래 소리 있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만으로 이거 사. 그러게 진작 헤어지라고 내가 골랫분도 더 말했잖아. 왜 맨날 둥신처럼 당하고 재수없게 우리 집에 와서 쳐오라 쳐오르기나. 너까지 나한테 왜 그래. 한편 은경과 헤어진 그 바람둥이 민호는 친구 형철을 만나러 집 앞으로 갔다. 밤무대 가수인 형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를 기다리며 민호는 가로등 아래서 누구에겐가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아이씨, 얘는 하필 그때 나한테 전할 게 뭐야, 정말. 아이씨. 그때 뒤에서 친구 형철이 밤무대 반짝이 의상을 들고 조용히 민호의 등 뒤로 다가와 민호의 휴대폰을 뺏었다. 어허, 은아. 아하, 이 아가씨는 또 누굴까요? 아이씨. 아이, 놀랬잖아. 이리 줘, 이리 줘. 아, 참으로 다채로운 너의 여성 편력이 더 놀랍도다. 자, 보자. 은아, 야면하다오. 빠가 올까? 야, 이 자식아, 띄어쓰기 좀 해. 응? 자, 잠깐만. 다시 보자. 은아야, 미안하다. 오빠가 올 가을에 결혼한단다? 야, 너 결혼해? 야, 아, 옛날, 아주 멀고 먼 옛날에 만나던 앤데 오늘 은갱이 아줌마한테 제대로 걸렸다. 아이고. 아이,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오냐고. 으이그, 으이그. 아니, 근데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야, 난 네 와이프가 무섭다니까. 오늘은 밖에서 마시자, 어? 너 아직도 우리 착한 상빈이 엄마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니? 허니, 나예요, 나. 어? 아이고, 저 민호랑 같이 왔어. 상민이 아빠? 응. 당신이야? 응. 아, 빨리 안 들어가 뭐해? 기다려. 뭐해? 들어가자. 아이씨, 밖에서 마시자니까. 민호와 은경, 연인만 9년째인 그들을 누가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깐 시간을 되돌려보자. 두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은경인 화장실을 갔고 은경의 핸드백을 들고 민호는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던 민호는 은경이 좀처럼 나오질 않자 호기심에 은경의 핸드백을 열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 어? 이건 뭐야? 어, 내 생일 카드. 아이고, 세상에. 이 색깔 좀 봐라. 이건 할인 쿠폰들이고. 서울시내 할인 쿠폰들은 모두 모여있구만. 어디, 지갑 한번 볼까? 우린 서로 비밀이 없기로 했지. 가난한 젊은 날의 인생이요. 어? 이거 뭐야? 민호는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서 빳빳한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부자 남편 만들기 적금 통장이었다. 민호는 은근히 화가 나고 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은경이 통장을 펼쳐보는 민호의 모습을 봤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면서 민호는 슬며시 그 얘기를 꺼냈다. 저, 은경아, 있잖냐. 그러니까 결혼 자금? 뭐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겠지? 암튼 많이 모아뒀어? 아니, 갑자기 왜? 아니, 그냥 뭐 저 학교 선생님 한 지도 꽤 됐잖아.
아 이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아니. 아, 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내가 결혼 자금이 어딨어. 난 그냥 몸만 오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갈 거다. 그러니 넌? 돈은 네가 더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야, 무슨 소리야. 스포츠 센터 강사가 무슨 입시 학원 강사인 줄 아냐? 내 인생은 소박하다. 어? 근데 너 얼마나 받아? 얼마 안 돼.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당나귀 귀를 머리에 단 종업원 두 사람이 들어와 두 사람의 자리에 세팅을 시작했다. 은경은 민호 귀에다 대고 얼마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 어? 이건... 야, 공무원 힘들긴 힘들구나. 야, 새벽부터 학교 나가 일하고 겨우 그거 받냐? 보충 수업에 자율학습. 맨날 늦게 끝나잖아. 대신 수당 나오잖아. 어? 아, 그래? 내가 말한 건 기본급이고 그건 전부 저축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어. 나 담임이니까 담임비 나오지? 교과 주도 수당, 육성회 수당, 가게 지원비, 교통비, 보충 수업 수당, 급양비, 초과 근무 수당. 그래서 넌 얼마나 버는데? 야, 아 뭐 그런 걸 일일이 얘기하고 그러냐? 아, 나 받을 만큼 받아. 나보다 적어서 그래? 에이, 설마. 어허. 겸손한 남자와 무능한 남자를 혼동하면 안 되지. 무능한 사람이 겸손할까 봐 그러지. 어? 얼마나 받는데? 민호는 사실 곁에 선 종업원들이 영 신경이 쓰였다. 아유, 우리 주문한 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다들 여기 계시면 음식을 누가 만들어요? 아! 아우,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남자 종업원은 샴페인을 터뜨렸고 여자 종업원은 준비한 케이크를 가져왔다. 내가 자기 생일 까먹고 있는 줄 알았지? 감동했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우영아. 아, 참나. 아,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 남자친구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아, 축하해, 축하해. 축하합니다. 저 손님. 이제 불을 끄시죠. 아, 이게 가스레인지야 뭐야. 아, 무슨 촛불이 이렇게 많은 거야. 29개. 두 번 세봤어. 29개 맞아. 야, 큰 거 두 개랑 작은 거 9개. 어? 11개면 되잖아. 아, 왜 내 생일상을 점점 불바다로 만들어? 야, 이게 케이크냐? 거북선이지? 어? 자기, 한 번에 다 꺼야 돼. 알았지? 어참, 소원 빌고. 알았어. 은경이 준비한 그 생일상 앞에서 민호가 막 소원을 빌려던 찰나였다. 어, 소원 빌어.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민호의 폰인데요. 여보세요? 누구니 너? 뭐?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아서 뭐하게? 뭐라고? 야! 이게 어따 대고! 야! 야! 은경아, 왜 그래? 누구니 얘? 너 혹시 또? 어이구, 하나님. 아, 제발 은경아. 아, 저 그게 아니라. 어? 야, 이 나쁜 자식아! 이렇게 된 거였다. 이제 다시 시간은 현재로 왔다. 진영의 집. 은경은 민호에게서 오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있었다. 아, 36번째다. 야, 오늘은 50번 채우겠는데. 어? 내기할까? 9년이야, 9년. 이제 지쳐. 나 정말 헤어질까 봐. 아이고, 이제야 지쳐? 9년 만에? 독한 년. 근데 나 민호하고 헤어지는 거 무서워. 못 견딜까 봐 겁나. 그러면 결혼해. 9년 동안 결혼하자는 말도 안 하는 놈을 어떻게 믿고. 헤어질 거야.
그래, 헤어질 거야. 이제는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정신 차려. 이제 우리 서른이야. 30대는 버스 노약자석에 앉아도 죄책감이 덜어댄다. 그 시간, 형철의 집에선 민호가 노심초사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그 곁으로 형철이 능숙한 솜씨로 빨래를 개고 있었고, 뽁을 파마머리를 한 형철의 아내는 고무망치로 형철의 무대 의상에 반짝이를 달고 있었다. 진짜 안 봤네. 이 아줌마 정말 화났나? 어이구, 어이구, 보게 겨웠어. 그러니까 아직도 한눈을 팔지. 아이씨, 아 진짜 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야, 너도 날 못 믿어? 너희 엄마 아빠는 널 믿든? 야, 다른 놈한테 뺏기기 전에 얼른 결혼하자 그래. 결혼? 야, 이렇게 날 못 믿는데 결혼하자는 말은 믿겠냐?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얘기 들어보니까 잘한 거 하나 없네. 누나, 아 그런 거 다 옛날 얘기라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형철의 아내는 사실 민호랑 형철이 다니던 교회 누나였다. 응갱이 하지 마, 착하다는 말. 내 앞에서 절대 하지 마. 누나랑 형철이가 착한 것만 봐서 그래. 아, 남들은 몰라. 걔 분명히 학교에서 독사, 가스총, 호치키스 뭐 이럴걸? 내일 아침 일찍 호치키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 에휴, 그러게 왜 바람은 폈어, 이 자식아. 아, 누나. 은하 걔는 옛날 옛적 그 오래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니까. 아유, 민호 요거. 눈웃음 치는 거 봐. 아이고, 본능이다, 본능. 못 고쳐. 얼굴값 판다니까, 응? 어? 누나, 누나는 나 보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좋겠다. 아, 그지? 너 널 닮은 아들 날까봐 걱정한다. 왜? 아유, 애겠다. 아, 네. 형철은 벌떡 일어나 아기 방으로 갔다. 형철이 들어가자 형철의 아내는 갑자기 정색을 하며 민호에게 대뜸. 집에 안 가니? 아, 나 차 끊겼는데. 택시 많다? 형철이가 자고 가라 그랬어. 마음 바뀌었을 거야. 아, 지금 가라고? 마시던 술은 마저 마시고. 어? 내가 마실게. 다 마셨다. 누님, 갑니다. 은경이 놓치기 싫으면 그냥 확 임신시켜버려. 아, 그래도 은경이 학교 선생님인데 어떡해. 야, 그때 나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 아유, 알았어. 갈게요. 민호가 나간 뒤 형철이 이불에 쌓인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나왔다. 아, 민호 갔어? 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오, 자식 자고 간다 그랬으면서. 그러게? 차도 끊어졌을 텐데. 아, 자고 가라고 붙잡아도 꼭 가야 한다고 이래서 된대? 이불 깔고 나왔어? 어? 아니? 왜? 들어와라. 이불 내가 깔아놓을게. 아니, 저 안 그래도... 아가야, 아빠가 말 좀 하자. 이 아빠 일병 휴가 나왔을 때 엄마랑 이렇게 거시기 했는데 엄마가 곧바로 면회 와가지고 보여주더라, 초음파 사진. 예쁜 애인 울며 불며 떠나보내고 뚱뚱하고 못생긴 누나랑 저녁신고 혼인신고 같이 했다?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했지? 근데 말이야,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우렁각시 저리 가라야. 우리 누나 날 사람 만들었다. 날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밤새 곰국 끓인다. 곰 같은 여자라고 놀려대지만 남들은 모를 거다, 요런 행복을. 자기, 어? 안 들어고 거기서 뭐해? 응? 어? 민호 자식, 그러게 오늘 그냥 자고 가라니까니. 네, 가요. 사실 민호가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 일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 5년 전인가? 형철이 노래하는 캐바레에 민호가 은경을 데리고 놀러 갔던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침 커플티를 입고 있었다. 괜찮았어? 괜찮아. 그럼. 야, 우리 은경이 왔다고 특별히 더 신경 쓴 것 같아. 아유, 자식. 은경 씨,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은경이는 이런 성인 캐바레 처음이지? 너무 신기해. 아니, 근데 야, 두 사람 커플티 점점 더 잘 어울린다. 이게 벌써 몇 번째냐? 어? 옷장에 커플티만 아주 잔뜩 있겠다, 그지?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은경, 웃으며 말은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형철이 아차 싶었다. 예. 둘이 뭐 하다 온 거야?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왔어. 야,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자. 또 술이야? 오늘은 술 마시지 말자. 아, 그럼 은경 씨 우리 노래방 갈까요? 이 친구가 은경 씨 나보다 노래 더 잘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저한테도 한번 들려주세요. 에이, 형철 씨는 가수인데 제가 어떻게 더 잘하겠어요. 아유, 무슨 또. 근데요. 예. 아직 민호 앞에서 한 번도 노래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런. 세 사람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야, 일단 나가자. 야, 여기 분위기 우리하고 안 맞잖아. 가만 앉아 있어봐! 강민호, 누구야? 그 노래 잘하는 애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은경 씨. 아유, 제가 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런 말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누구나 커플티 입고 돌아댕겼는데! 아, 왜 생사람 자꾸 그래? 야, 나 그런 적 없다니까? 형철아! 내가 다른 여자랑 커플티 입고 다니는 거 봤냐? 내가 미쳤니? 그런 걸 본 게 내 눈꺼풀에 뭐가 씌었나봐. 못 봤지? 은경 씨,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민호가 아니라 민혁이었나봐. 민혁이. 이때 가슴에 하리수라는 명찰을 단 여자 웨이터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민호에게 아는 척을 했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아유, 두 분 자주지 못해요. 올 때마다 커플티 입고 오시니까 너무 속이 아유, 야, 잠깐만. 야, 나 저기 집에 좀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 아우, 나 깜빡했네. 내 얘기 안 했니? 우리 누나 또 임신했거든. 아주 대단하지 않냐? 민호야, 나 갈게. 야, 하리수. 너 일로와, 나 좀 보자. 왜 이래요? 너 목소리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일로와. 강민호, 너 어쩔 거야,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바람기는 절대로 못 고친다잖아요! 아니야! 아, 그냥 내가 좀 폭넓게 사회적인 거지. 아이고, 내가 널 믿은 게 잘못이지. 이제 어떡할 거야? 너만 믿고 너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 정말 어떡할 거냐고! 아니, 은경아, 이젠 정말 그러지 않아. 이젠 너뿐이라니까. 야, 내 과거는 싹 지워버려. 어? 이제 정말 너뿐이라니까. 날 믿어줘, 은경아. 사실 민호가 늦게 군대 갔을 때도 꼬박꼬박 면회 가고 끝까지 기다려준 은경이었다. 그러니 9년이 지난 지금 은경은 더욱 속상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보면 꼭 나빴던 기억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헤어지려고 하면 또 간절해지는 게 좋았던 기억들이다. 전에 야구장에 갔을 때 일이다. 사람들은 방금 터진 홈팀의 안타에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은경은 배낭 안에서 싸온 음식 꺼내느라 또 난리다. 민호는 요란한 은경의 행동에 난감하고 창피하다. 아줌마! 우리 소풍 왔어? 맛있겠지? 이것도 좀 받아. 아, 좀 들고 있어봐. 아이, 아줌마. 우리 여기 밥 먹으러 왔냐고. 이게 다 뭐야?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보온병에 뜬 국물 좀 따라줘. 아이, 너는 어떻게 놀러 올 때마다 도시락이 출장 뷔페냐? 그래서 싫어?
아니 뭐 쉬운 건 아니지만 네가 힘들잖아. 자꾸 이러니까 어디 건너서 올라가자고 말도 못하겠네. 민호가 국물을 따르는 순간 안타가 터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고 그 바람에 민호는 뒷사람에 떠밀려 국물을 바지에 쏟고 말았다. 이거 보세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우리 밥 먹는 거 안 보여요? 아 아줌마, 아, 못 봤어요. 나 야구 봤거든요. 아 저 나 괜찮아. 어 그만해. 아 가만 있어봐. 이 아저씨가 진짜? 뭐 아줌마? 내가 왜 아줌마야? 아 괜찮다니까. 야 그냥 앉아. 어? 아 저 죄송합니다. 아, 내가 왜 죄송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저씨 빨리 사과 안 해요? 아 그렇참. 아 야구장이 다 그렇지. 에? 아 야구장 처음 왔어요? 불안스럽기는 참. 아 어떻게 아셨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 야구장에 왔어요. 혹시 박수부장이세요? 미안해요 아저씨. 잠시 후 식사를 끝낸 두 사람은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경기 후반이라 열기가 뜨거웠고 모두들 서서 야구를 보고 있었다. 나 안 보여. 아 너도 일어서. 다리 아프단 말이야. 아 나 안 보여. 다 앉으라고 그래. 다 앉으라고 그러란 말이야. 아이 씨발. 야 너도 일어서면 되잖아.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앉으라고 그러냐. 싫어 싫어. 나도 보고 싶단 말이야. 어? 자기 오늘 왜 내 얼굴 안 보고 야구만 봐? 야구가 나보다 좋아? 어? 잠시 후 민호는 창피를 무릅쓰고 은경을 무등태웠다. 당연히 뒤에 사람들이 악을 쓰고 난리가 났다. 민호의 표정은 엉망이 됐지만 은경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 파울성 타구가 났고 그 공이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은경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손을 뻗었지만 공은 정확하게 은경의 손으로 빨려 들어갔다. 민호야! 내가 잘했어! 야, 은경아! 잘했어! 다시 현재로 돌아와 며칠 후. 은경의 친구 진영의 의상 작업실. 진영은 가봉된 옷을 은경에게 입혀보는 중이었다. 은경은 아직까지 수심 가득했다. 아휴,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한숨만 나온다. 괜히 눈물만 흐르고? 됐다.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이 새 옷 입고 가서 멋지게 차버려. 응? 그만 좀 차오라! 좋았던 생각 말고 나쁜 생각을 하란 말이야. 어? 그 자식이랑 나빴던 기억, 그 자식이 바보 같았던 생각 뭐 이런 거. 작년 내 생일 때 무슨 선물 받고 싶냐고 그래서 스니커즈 사달라 그랬더니 초코바를 한 박스 사왔다. 뭐? 아유 무식한 자식. 아 진짜 귀여웠단 말이야. 뭐? 아유, 알았다, 이 년아. 아유, 진짜, 아유, 참. 근데, 민호는 왜 나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지? 그 말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을 거야. 이럴 때는 모조리 나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애초에 너하고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냥 뭐, 즐기기만 원했던 거지.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응? 진영아. 왜? 나 너무 힘들어서 말 못할 것 같아. 마음 단단히 먹어, 응? 야, 그러지 말고 같이 가줄까? 아니야, 혼자 갈게. 얘기 끝나면 내가 전화할게.
은경은 민호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었다. 민호랑 정말 헤어질 생각을 하니 자꾸 눈물이 흘렀다. 은경은 핸드백을 열어 휴지를 꺼내다가 전하지 못한 생일카드를 보고 꺼내어 찢으려는데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민호 생일날 화장실 간 은경을 기다리던 그때 민호는 몰래 편지 하나를 은경의 핸드백에 넣어두었었다. 은경아, 지난 시간 동안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있잖아, 난 네 말대로 가난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남자야. 이런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널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제는 내가 널 옆에서 지켜주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영원히. 은경아, 나와 결혼해줘. 바보 자식, 어디 가서 봐. 조용한 찻집에 은경과 민호가 마주 앉았다. 먼저 침묵을 깬 건 민호였다. 아, 늘 나란히만 앉다가 마주보고 앉으니까 이상하다. 은하가 누구야? 어? 아이, 걔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문자 보냈더라. 아이, 내가 또 너한테 문자 보냈어? 너 올가을에 정말 결혼해? 누구하고? 그렇게 문자 보냈던데? 그거... 아니, 그러니까 저... 마음만 가지고 결혼해? 어떤 여자가 네 마음대로 결혼을 해주냐? 그러게. 문자도 하나 제대로 못 보내면서 편지를 또 어떻게 썼대? 내 편지 읽어봤어? 그래. 은경아, 나 너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떠나지 않을 거지? 아, 그때 생일 케이크 앞에서 하나님한테도 빌었단 말이야. 조용히 해, 창피하게. 너 나 믿지? 은경아, 지금부터는 너 나 믿어주는 거지? 아니, 나는 언제나 너 믿었다, 뭐. 정말이야? 날 믿었어? 믿고 있었어? 어, 그래. 언제나 난 널 믿었어. 은경아. 9년 만에 그렇게 민호는 은경에게 프로포즈했다. 그리고 은경은 기쁘게 허락했다. 변함없이 사랑했고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지금까지 출연해 김승태, 위훈, 전숙경, 권현희, 이승주, 김석환, 장민혁, 박희은, 해설 오인실, 음악 박승현, 효과 아닉스 신연파 장천이었습니다. 예, 다시 작가와의 대화 계속해갑니다. 강석호 선생. 여기 등장시킨 두 여성의 은경 그리고 형철 아내. 예, 남자들이 뭐 당연히 은경 쪽을 더 좋아하겠지만 이 좀 어떤 상징성 같은 게 느껴지네요. 여기 주변에 이런 여성들 다 참고로 주위 여성들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연습하고 공연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위 배우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저 개인적인 과거의 연애담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전혀 아닐 수는 없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상징을 두고 두 인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만들어낸 부분이 많죠. 근데 9년 연애했다, 10년 연애했다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네,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네. 지금 공연하고 있는 주연 배우들이요. 실제로 8년, 6년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에 성공했거나 아직 연애 중이거나 예.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서를 이렇게 저도 몰랐던 정서들을 저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5년 이상쯤 되면 되게 풍파들이 있어요. 예. 남자 쪽이건 여자 쪽이건 이제 자기 커플 아닌 사람에 대한 관심. 주위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 등장하는 배우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고요. 예. 무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연애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자세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우선 들고요. 예. 또는 보통은 초반 연애 초반에 설레임 같은 건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 이상 갖게 되는 어떤 두 사람만의 어떤 공유하는 다른 세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사회적인 통념과 규범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만의 법칙 같은 거랄까요? 그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연애를 오래 해보지 못한 사람이 대본을 읽는 것과 연애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연애의 기간이 길었던 연애를 했던 그 사람이 읽는 대본의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여기 등장하는 은경 같은 여자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여성의 한 전형같이 느껴지는데 참 사랑스러워요. 작품 대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민호는 어떤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29살인데 9년간 연애를 했으면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한 연애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한 여자와 9년간 연애하면 한눈도 팔 수 있고요. 네. 또는 제가 느끼기에 일반적으로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조금 더 그 젊음을 즐기고 또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보다는 정신 덜 차리는 네. 남자죠. 그래서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과천선하고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결혼을 앞둔 결혼 정년기의 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 이 작품을 쓰면서 제가 그 배우를 하다가 희곡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를 쓰면서 직접 제가 다 입으로 해보고 이제 연기를 하면서 쓰는데요. 예. 작품 쓰고 나서 한쪽 눈에 쌍꺼풀이 생겼는데 지금 1년째 안 없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쌍꺼풀이 한쪽에만 있으면 예, 바람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작가로서는 뿌듯한 일이지만 이 여자친구 없이 지금 오래 있는 인간 강석호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없지 않아 있죠. 주로 근데 활동 영역은 아무래도 전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뮤지컬 이런 게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 프로포즈 공연 중에 뭐 깜짝 이벤트도 있고 뭐 관객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일반 전극에 비해서 뮤지컬은 관객들이 작품과 공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또 공연 중에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또 호응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정통 연극은 아무래도 탁 이렇게 몸을 마음을 여미고 보게 되는데 예. 뮤지컬은 풀어지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또 배우들도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즐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많은 뮤지컬 공연들이 공연이 끝난 후에 실제로 관객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무대 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대부분 남자가 신청을 하고요. 예. 여자친구 모르게요. 그리고 프로포즈 사연을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읽어주고 주인공을 공개해서 무대 위로 나오게 한 다음에 이벤트를 하는데 매번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사연들이 무대에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서 어쩔 때는 그 방금 공연을 마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프로포즈도 가끔 보곤 합니다. 네, 네. 관객으로 온 그러니까 객석의 사람들 중에 진짜 프로포즈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예. 그러면 그 중에 그야말로 결혼하는 사람도 이제 나오겠네요. 예.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예. 프로포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 저희 작품처럼 거의 10년 가까이 사귄 후에 정식으로 극장에 와서 프로포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예. 재미있는 건 어떤 경우도 그런 자리를 그다지 쑥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예.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순간을. 네. 예, 그리고 보기 좋았습니다. 어떤 작품 쓸 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 신작 희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연극성이 강하고 또 독특한 느낌.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드는 작가나 배우나 연출가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다르기 위해서 다르는 게 아니라요. 작품성과 독특함, 그다음 연극성이 살아있는 작품을 쓸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곧 내년 봄이면은 새 작품을 다시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요즘은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가령 여성이 희생하고 참아주고 이런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는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됐는데요. 가을 늦은 가을 그 계절의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익어가는 사랑의 풍경들을 같이 이렇게 겹쳐서 떠올려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유망 IT 기업에 투자합니다. 베트남의 경제 개발에 참여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유전을 개발합니다. 우리 자본 시장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할 때입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한국증권업협회. 노랑지비꽃 반칠환. 노랑지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화분이다. 숲이 사람을 푸르게 합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안녕하세요. 한성기입니다. 얼마 전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LP판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야, 이 노래 오랜만인데. 어디? And I like it so. 예전엔 아내와 함께 커피 한잔하면서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는데 가만히 있자. 커피 한잔 해야지. 음악의 향기에 그윽한 커피 향기까지. 전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더해주는 향기로운 시간. 맥심이 함께합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수였습니다.